머리가 좀 아프네요. 예. 응? 본인이 생각이 무지하게 많아. 맞아요. 많습니다. 뭐를 하려고 지금 본인이 생각이 무지하게 많아.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파. 이거를 해볼까? 저거를 해볼까? 아, 예,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뭐를 하려면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하시려고. 전체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이동인가요? 아니면 주거지를 이동한다? 지금 본인 뭐 하세요? 좀 토목설계 하고 있는데. 토목 설계요? 예. 근데 본인이 왜 자꾸 움직이는 걸 보이죠? 아, 원래는 제가 토목설계 한지좀 오래됐는데 25살 때부터 했거든요. 네. 그 서른 저기 때까지는 현장에서 주로 일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나서부터는 그냥 이제 현장에는 안 다니고 그 현장에서 조사해온 거를 이제 도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거래처가 다 서울이나 뭐 이쪽에 직업은 있어가지고 좋은데? 그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아닌가요? 돈은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애매하네. 그게 돈을 좀 뭐랄까 공사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회사에 소속돼 있어요? 아니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프리랜서로 얘기하는 거라.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그냥 전양전양 이렇게 버는 거 없이 그냥 거의 다 쓰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 금전이 막다 새나가는 것 예, 맞아요. 그래서 같아. 좀막 쓰는 집사람이 제발 좀 딴짓 좀 하지 말라고 좀 이러는 타입이라. 돈이 쌓이지가 않아, 돈이. 뭐 그렇죠. 좀 그런 편이에요. 제 만약 혼자 산다면 그런 것 같은데 집사람이 본인은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하셔야 돼. 응? 생각이 무지하게 많아. 이것도 해서,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좀 그런 스타일이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뭐를 하면 돈을 벌을까, 지금. 그래. 맞아요. 그렇죠. 항상 생각하고 있죠. 이게 좀 근데 일이 컴퓨터 앞에서 쟁일 있는 일이라 이게 어떻게 계속 나이를 먹고 제가 뭐 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보통 제가 다 하는 거니까 혼자 나이를 먹고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뭐 현장 일도 한계가 있겠지만. 답답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가. 아, 그것도 그렇고. 예, 뭐, 그래가지고. 아, 뭐좀 다른 식으로 확장을 하면 좀 어떤가 싶어가지고. 지금 하는 일 가지고는 오래 하기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혼자서 할수 있는 이런 걸로는 한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회사를 차려서 뭐 직원을 두고 뭐 다른 일을 더 따와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런 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복잡하다는 게 내가 뭐를 벌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를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거야. 쉽게 얘기면. 회사를 차리고 내가 직접 이렇게 하고 싶어. 사람을 부리고. 근데 하셔도 돼요. 지금 본인이 하는 일에 승이 안 차거든. 지금. 근데 뭐를 벌려서 하시고 싶어. 사실은. 그죠? 그렇죠. 승이 안 차는 거지. 돈을 벌어도 맨 그냥 나가기만 하지. 돈은 차곡차곡 잘 쌓여서 쌓여요? 잘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아니, 집사람한테 다 줬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맡기셔야 돼. 예, 그래서 다 주시고. 집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슨 뜻이요? 소띠요. 소띠? 예. 잘 만났네. 38? 아, 예. 서른여덟. 38 소띠? 이 사람은 아예 짠돌이에요. 맞아요. 좀 그런 타입이죠. 사장님이 돈을 벌면 이분은 다 온케 잡으셔야 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결국 사장님은 돈을 잡고 있으면 다 흘러나가.
그래도 이분 업고댕겨요. 와이프를 업고댕기라고. 아주 그러고 있습니다. 업고댕길 수 있어? 응? 그렇게 하고 있죠. 잘. 생일은요? 집사람이요? 네. 9월 30일이요. 9월 30이요? 아, 29일. 29일? 29일. 그거 봐. 맞네. 성은요? 최 씨요. 최 씨? 네. 바뀌었네. 성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이분이 다 잘 움직이셔야지 본인도 저간에. 사장님이 돈은 벌어도 이분이 다 모든 걸 뒤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네. 그죠? 네, 뭐 그런 식이죠. 근데 뭐가 문제야? 사업을 해도 되냐 그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일은 좀 오래 했는데 이게 제 이렇게 내 이름을 놓고 뭔가가 완성이 되는 게 없어요. 다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받으니까 큰 회사에서 받거나 이러면 이제 일단은 실제로 실 작업자의 이름은 다 빠지고 누구누구누구로 들어가잖아요. 여태까지 그냥 다 그렇게 산 것 같아가지고 너무 허무하다. 그냥 허무하다. 그렇죠. 그냥 여기에 어떤 분야든 뭐 어디 있든 저기 죽기 전에 아무래도 누가 이렇게 말하면 아 그 사람 그냥 이런 거가 될라나 싶어가지고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그냥 비에 숨어 있으니까 뭐 뭘 해도 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장님이 성격을 고치셔야 돼. 응? 예. 너무 소심해. 딱 나서서 막말 그거를 권하고 싶으시면 나서고 싶으면 사장님이 탁 나서야 돼. 근데 그러지를 못하잖아. 또 때로는 막 그랬다가 또 이게 주저앉잖아. 응? 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딱 일은 내가 다 했는데 공은 내가 다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저기를 하잖아. 다 가져가잖아. 그렇죠? 뭐 좀 그렇죠. 좀 올해는 당당하게 앞에 나서세요. 올해는 사장님이 올해 대운이 있거든요. 대운이 들어왔어.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당당하게 나서셔도 돼. 그리고 사장님네 그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 젊어서요? 자꾸 가로막고 있어. 아 그래요? 젊어서 돌아가신 분. 아 저희 할아버지? 젊어서 돌아가셨어? 젊은데? 아버지 중학교 좀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인 것 같네요, 그러면. 자꾸 가로막고 있어. 웬만하면 좀 밥 좀 줘, 조상들했지. 아, 안 그래도 제사를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 지내다가 싹 걷었거든요. 사장님은 지금 다 좋은데 조상이 막혀 있잖아. 그거 못 느끼셔? 제가 어떻게 느낄까요? 어떻게 잠을 자도 편하지가 않아. 제대로. 어, 그래요? 응. 아니 머리만 대면 자는 편이라. 근데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데 꿈에서 자꾸 저가잖아. 꿈에서 자꾸 헤매잖아. 꿈은 많이 꾸자. 많이 네. 꾸잖아. 네. 왜? 본인은 조상에서 조상님들이 자꾸 본인의 집 그걸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 좀 밥 좀 달라고. 어? 나 좀 밥 좀 달라고 그러는데 사장님은 에이씨 이게 뭐지? 그냥 툴툴 턴단 말이야. 그리고 사장님이 잘 나가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맥힐 때가 있어요. 수답할 때가 있어. 잘 나가다가도.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조상에서 막혀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사장님네 미안하지만 이 씨 집안에는 많이 빌든 분이 많아요. 예. 아시죠? 아니 그걸 알 수 있나요 그냥? 일반인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느낄 수가 있죠. 아, 꿈자리도 뒤숭뒤숭하고 사장님이 뭐를 내가 하는 일에 자꾸 잘 나가다도 딱 멈춰버리니까. 그렇게 크게
크게 두 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원래 그러고 사장님이 직업이 지금 좋잖아. 직업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걸 못 느끼시는 거지. 남자분들은 별로 못 느껴 사실은. 근데 지금 워낙 지금 본인이 생각이 많고 답답하니까 오신 거야. 아, 그건 그렇죠. 예. 답답하죠. 좀. 예. 예. 조상이 좀 막혀 있어요. 조상이 막혀 있으니까 사장님 뭐 사업을 하던 뭐 직원을 두고 뭐를 하시던 하셔도 좋아. 어차피 사장님이 올해 운이 다 쓰니까. 근데 이제 조상님들 대우를 해주고서 뭐를 하셔. 하셔도 그러면 괜찮아. 예. 응? 하셔도 괜찮아. 예,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하나 이렇게 차리려는 거잖아. 그죠? 혼자 하기 저가니까. 아니, 어떤 식으로 그렇죠. 뭐 차리든 어떤 머리는 방식으로든 좋아. 예. 사장님 머리는 좋아. 아, 예. 하셔도 돼. 하셔도 되니까 웬만하면 좀 먹고 살만하면 조사님 좀 대우 좀 해주세요.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성문이 꼈어. 얼마나 됐어요? 지금 49일 안 지났어요. 한 달도 안 됐죠. 지금 4월 15일, 6일 날 발인.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꾸 화풍을 하는구나. 아, 그런가요? 아까 사진이 만지자마자 내가 화풍을 했잖아. 아, 예, 예. 그죠? 예. 할머니가 성문이 꼈으니까 지금 하품을 하는 거지. 할머니 49세 지나시면 좀 49세 지내주셔. 예. 풀어주셔. 대사님 그래야 돼. 풀어야 돼. 예. 또 뭐 물어보실게? 아, 지금 다른 다른 거는 저기 하고 혹시 그 유튜브나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콘텐츠를 뭐 제작을 한다면 네. 지금 제가 새로 그런 식으로 뭐 제작을 해서 유포를 배포를 하는 이런 것도 좀 잘 맞나요? 아니면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나요? 나쁘지 않아요. 그쪽으로 그 토르모 사장님 일하는 쪽으로 유튜브를 저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촬영하려고 아예 새로운 거는 뭐 준비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좀 확장을 하는 괜찮아요. 하셔도 돼. 하셔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하시라고. 그래도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그래도 돈복은 있어. 아, 그런가요? 별 이렇게 생각 없이 여태까지 산 것 같아가지고. 사장님은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해. 와이프가 고생이야. 사장님은 그냥 돈만 그냥 띡 입금해주면 그만이야. 모든 일은 마누라가 다 해, 자부지를. 그렇잖아, 지금.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돈 뭐 어떻게 적어야 된다 그런 거는 사장님은 머리는 쓰는데 돈 딱 입금해주면 마누라가 이래저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는 다 하는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이런 거 좀 사자, 이런 거 좀 사자, 이거 좀 투자하면 어떻겠니 이런 거는 말을 하면 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하니까 차단을 이거.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누라가 다 하잖아. 근데 뭘 아니야. 그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뜻을 모르시는구나. 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자부지를 다 하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그죠? 또 더 물어보실 거 있으셔?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으셔? 예. 알았습니다.